혹시 초음캉스라고 아시나요? 주말마다 서울을 탈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꼭 도시에서 살 필요는 없겠다. 그들이 꿈꾼 건 100살 초원집. 공사가 40일 정도. 감성의 초음캉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상하다. 할머니 집 고쳐서 초음캉스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을 없애면 할머니 집이 아니다. 사람 그냥 사는데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할머니 사랑해. 아, 사랑해. 추억이 있고 쉼이 있고 온기가 있는 곳. 오늘은 날마다 초음캉스 떠난 듯 살고 싶어서 집 고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초음캉스 즐기러 전북 완주로 갑니다. 오, 혹시 오늘은 버스 쫓아가야 집이 나오나요? 기사님, 스톱! 버스에서 누가 내리시나 했더니 호민 소장님 오셨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지하철이더니 뭐 오늘은 이 시골 한복판에서 버스예요, 설마?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2분 거리? 뭐 그런 집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저 오늘 귀신같이 맞췄죠? 귀신? 왜? 왜요? 이 집 건축주분 어머니가 네?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라고 하셨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요? 초음캉스 집이라면서요? 귀신이 웬 말이에요? 지금 폐가 체험하는 거 아니죠? 아, 건축탐구 집? 아, 표면 여기 있네. 이 집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야. 근데 정말 2분 거리네요. 2분도 안 걸렸네. 차 없어도 살 집이네요. 아니, 근데 전혀 귀신 나올 것 같지 안 생겼는데요? 되게 깔끔한데? 요즘 귀신들은 감성 촌집에서 사나 봐요. 집은 느낌이 있는데 대체 뭔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계셨네요. 아, 예. 선생님 댁에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2분 거리 그 집 맞나요? 네, 저희 집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라는 표현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표현이고. 근데 처음 봤을 때는요. 네. 와, 왜 여기를 좀 심란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래요? 그랬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아내분이 너무 쳐다보니까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네. 결정은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동의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부부도 가스라이팅 부부네. 안녕하세요. 귀신 나올 것 같았던 촌집 40일 만에 고쳐서 이사까지 온 추진력 갑 아내 이슬비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사 올 줄 몰랐던 남편 박재선입니다. 엄마가 이 집을 이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집이 너무 낮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다. 그래도 한번 봐볼래? 비어있어가지고 그 폐가라고 하잖아요. 폐가. 옛날에 집 고칠 때 사진 보면요. 제가 여기 집을 볼 때 표정이 있어요. 세상 신난한. 철사로 대충 묶어놓은 걸 보니 정말 꽤 오랫동안 비어있었나 봐요. 진짜 귀신 나오고서. 어머니 표정 봐요. 직접 보니 남편 재선 씨 심정 단번에 이해가 가네. 정말 괜찮으셨나요? 천장도 바닥도 심지어는 창문까지 어디 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딱 한 사람 눈에만 달라 보였답니다. 저한테는 귀신이 아니라 햇빛을 쫙 받은 빛나는 집이 왔어요. 겨울인데도 마당 깊이 들어오는 햇빛. 삐걱대는 대문 위로 걸리는 일몰의 해.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대요. 저희한테 집을 구하는 기준이 네. 저희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요? 기준이 있으셨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외지지 않을 것. 외지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텃밭을 일굴 마당이 있었으면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면 했어요. 그 조건에 딱 맞는 집인지 확인해 봅시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2분이면은 외질 수가 없는 집이죠. 거기다 마당은 집보다 큰 것 같으니 이 조건도 패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 요게 제일 아리송한 기준인데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와, 아는 귀신 이야기 쏙 들어가게 생긴 집이네요, 뭐. 딱 요즘 잘 나가는 감성촌 집 스타일이잖아요. 어우, 거기다 거실은 또 왜 이렇게 넓어? 저 색깔이 웅장한 거 봐요. 어우, 잘 고쳤다. 집 내부가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와, 되게 잘 고치셨다. 근데 보니까 대략 한 30평?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내려온 이유는 뭔가 더 큰 집이나 더 넓은 집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고 좀 자연 속에 있는 집, 자연을 품은 집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자연을 품은 집? 네. 아, 그래서 앞에 저렇게 잔디 마당이 크게 있는 거군요. 네. 자연을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집이 부부 로망 집이었대요. 물론 그 로망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지요. 한 몇 년 전부터 달리기를 막 하더라고요. 또 막 등산을 가요. 그리고 캠핑으로까지 막 가더라고요. 자꾸 자연 뭐 얘기도 하고 시골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은 아니, 캠핑을 하다하다 이제 집에 살려나 보다. 이렇게 다니면서 현재 삶에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 얘기해 보니까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직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도씩 감행한 도시 탈출.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게 딱 떠난 그 순간뿐이더래요. 결국 잠시 말고 오래 머물 집을 찾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이슬비 엄마 되는 소병금입니다. 네, 이슬비 아빠 되는 이희권입니다. 처음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딸이 우리가 어차피 이쪽으로 시골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사는데 부산으로 가냐 전라남도로 가냐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구하게 됐지. 쟤들이 계획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자식 못 이기겠더라. 그 이기기 쉬운 딸은 아니신가요? 예, 쉬운 딸은 아니에요. 쉬운 딸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는 친정 부모님. 엄마 하고 부르면 따님 목소리 들리시겠는데요? 기둥을 보니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때 상태가 약간은 짐작이 되네요. 기둥 상태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보자. 가까이 가니까 보이네요. 기둥을 다 보강하셨구나. 세상에나, 여긴 철근으로 아예 동여맸네요. 사서 고치기로 한 이후에 철거 1시간 만에 아주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요. 대들보가 부러졌다고 그러셔가지고. 대들보요? 기둥도 아니고 대들보가 부러졌다고요? 철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대들보가 이거 지금 기둥이 부러져 있어. 이거 위험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겠다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세월 앞에 대들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 집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구석에 냉장고가 한 대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안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걔가 기둥처럼 이 집을 받쳐주고 있어서 그걸 못 빼신 거예요. 냉장고가 대들보 대신 집을 받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냉장고를 치우고 나니 지붕 수평마저 무너진 상태. 그때 상양문에서 보물을 발견했대요. 경신년을 찾아봤죠. 저는 경신년을 모르니까. 근데 1980년 혹은 1920년이더라고요. 근데 198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기 자체가 1945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102살? 3살? 102살, 3살?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100년을 있던 나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100년이 넘은 집이었는데 네. 그게 좀 100년 넘은 집 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대들보도 부러졌는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기둥을 보시면 기둥이요? 네. 오, 아니 오래되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100년 세월 이만하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사하고 3일이 지났는데 여기서 벌레들이 제 표현으로 천 마리 정도 천 마리? 네. 천 마리는 아니고요 한 100마리 혹시 그러면 그 목조에 안 좋다는 흰개미? 네 맞습니다 그래요? 흰개미였어요 흰개미 알죠? 한옥에 흰개미 나타나면은 치명적이라고 그랬는데 나무가 집이자 먹잇감이라면서요 사람의 이겨낼 재간이 없죠 아니 그 흰개미가 정말 나무 기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5마리 요 정도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얘네가 뭔가 각성을 한 듯이 일제히 확 날아올랐어요 벌레 잡는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쐈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동동 감고 그날 이제 잠을 못 잤죠 모든 기둥에서 나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나 갑자기 그 도시에서 살던 그 아파트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투의 증거 흰개미가 짝짓기 계절이 찾아오면은 색이 까맣게 지면서 날개가 생긴대요 이 정도면 기둥을 갈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흰개미 소굴이었다는 말씀인데 뿌리를 뽑았어야죠 안 그래도 요 나무 기둥 때문에 친정엄마랑 한바탕 했대요 두둥 이름하여 기둥전쟁 그럼 좋다 석가래 살리자 그 대신 기둥 좀 갈자 이거 손대면 안 된대 큰일 난대요 이 기둥을 손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공사하시는 목수분한테 간식 사드리면서 딸 없을 때 이거 좀 되게 바꿨으면 안 되겠냐고 딸한테는 해야 씨알도 안 먹히고 목수분하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돈을 좀 지불을 하고라도 이게 기둥만큼은 내가 돈을 낼 각오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멋있잖아요 이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샌딩해서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둥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네. 살리기. 아, 이제 해보니까. 국민 불효녀로 방송 나가는 거 아니니까.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공중부양 기둥은 보강을 해서 생명 연장하는 거로 합의를 봤답니다. 슬비 씨에게 이 집의 매력은 백살 그 자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기암하게 한 게 또 있었대요. 왜요? 이 부엌에도 또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주방을 가운데다 하냐. 잘못된 것 같다 아무래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싱크대의 방향이? 네, 전화를 따라고 전화를 하고 이거 잘못됐대. 맞대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저기 설계가 아닌가 봐. 이게 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또 전쟁이 벌어진 거구만요. 이름하여 부엌 전쟁. 이번엔 어머니 이기셨나요? 왜 주방을 거실 가운데다 하냐. 방을 하나 더 하고 이쪽을. 주방을 첫쪽으로 붙이고 이쪽에 수납장 좀 하고 사람 이렇게 이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석가래가 펼쳐진 게 여기다 방을 세우면 사실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온전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여기밖에 없는데 이 방을 치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없애기로 한 거였어요. 이 석가래를 보고. 광활하기 그지없는 이 집 주방의 활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답니다. 엄마 설마 여기서? 근데 식탁에서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빨래를 캡니다. 여기가 밥상이기도 하고요. 책상이기도 하고요. 작업대이기도 하고 술상이기도 하고요. 다 여러 용도로 써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넓어도 되지 않았나. 슬비씨를 어떻게 이겨요. 어머니의 깔끔한 패배였죠. 보니까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동선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다고 해야 돼. 그냥 살아라고. 재밌게 살아라. 근데 이 광활한 부엌에도 100년집 버티고 선 기둥에 발목 잡힌 사연이 있답니다. 나무 기둥 사이에 쏙 들어간 개수대 싱크볼이 그 시작이었대요. 보니까 이 싱크볼 위치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기둥이 이렇게 딱 있어서 네? 싱크볼은 처음부터 이 자리로 계산을 하고 모든 주방을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이 넓은 주방에서 영락없이 기둥에 갇혀 설거지를 해야 할 판.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닙니다. 기둥 때문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정말 기 막혀야 돼요? 아, 예. 보시죠. 오! 아, 식기세척기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저게 식기세척기였어요? 다행히 기둥 사이에 갇혀 설거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였네요. 각을 딱 맞췄죠. 네. 아니, 정말 몇 미리 차이로. 와, 정말 대단한데요? 깻잎 한 장 차이. 슬비신 계획이 다 있었구나. 기둥이 이렇게 싱크대와 식기세척기를 갈랐잖아요. 네, 그렇죠. 기둥이 또 가른 게 또 있어요. 기둥이 가른 게 또 있다고요? 예,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또 뭘 기둥 사이에 끼워 넣으셨을라나. 여긴 안방이잖아요. 어머니, 혹시 내가 본 게 맞아요? 100년 된 나무 기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침대를 가를 생각을 했대요? 여기 분단의 비극이 보이시죠? 와, 아니 근데 아직 노부부도 아니시고. 아니 근데 창이 되게 좋긴 좋네요. 예, 일어났을 때 산이 보이는 거는 좀 확실히 좋아요. 그래요. 이 풍경이면 백살 기둥이 냉정하게 갈라놓은 침대의 비극쯤은 눈감아 드려야지요. 뭐 자꾸 보니 괜찮은 것도 같고. 응? 이 집에서 이제 살아갈 삶을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밖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느 날 안개가 쭉 있어서 운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보기 어려운 걸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나의 삶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이 아니었던들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단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놓아지더랍니다. 자연마저 숨 가쁘게 구경하고 돌아와야 했던 삶. 저녁 따위는 없었던 그 삶이 영 체질에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연봉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 많이 썼던 비용이 택시비, 그리고 배달 음식, 그리고 뭐 외식 술값. 술값이었어요? 여기 배달도 안 되거든요. 직접 해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껴지더라고요. 이 집 공간에서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모으고 줄인 게 있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세탁실? 아니, 옷방인가? 보통 여기가 다용도실 자리인데 정체가 뭘까요? 야, 다용도실하고 세탁실이 있네요. 네. 되게 편리하게 돼 있다. 아, 이 드레스룸인가요? 드레스룸 겸 세탁실 겸 이렇게 공간을 좀 하나로 합쳤어요. 아파트 공간은 되게 정말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긴 한데 저희들의 생활 습관하고는 안 맞은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 때 옷을 갈아입고 이 별거 아닌데 그 다시 세탁 어디다 넣는 과정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넣자. 맞아요. 이 집을 우리가 사는 방식에 맞춰서
그려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대로 살 거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죠. 두 사람에게 집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 내 몸에 딱 맞췄더니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더랍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엎드리며 코 닿을 자리에 세탁실이 딱. 씻고 벗고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가 이렇게 쉬울 일이었나요? 어머, 편리하긴 편리하네. 이 집에 와서 달라진 것 또 한 가지. 아파트에서는 절대 없는 광활한 마당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땀 눈물 먹고 자라난 잔디마당을요. 관리나 깎는 것보다요. 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디를 심을 때가 심을 때 더 힘들었어요. 오, 그래요? 한 3일 정도 이 돌을 골라내는 일을 했는데요. 이게 혼자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처남도 내려와 달라. 네. 가까이 사시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같이 오셔가지고 잔디 이렇게 깔 때는 같이 좀 도와주셔서 다행히 깔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 와서 도와주셨는데 왜 또 전쟁이 난 거예요?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잔디를 깔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멘트 포장 하라 소리는 못 하겠고 자갈을 깔아라. 저 자갈을 까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듣고 한 번은 해봐야 된대서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해봐야 된대. 잔디 깎고 잡초 뽑느라 허리가 한번 휘어봐야 그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그러나 아직은 시골 생활에 환상 가득한 초보 촌캉스 부부. 덕분에 아버지 허리가 먼저 휘일 뻔했대요. 아, 힘들었어요. 지금 얘기인데 나 그날 잔디 깔고 허리 저 병 나가지고 한 일주일은 고생했어요. 아, 진짜? 파스 붙이고? 그래. 몰랐어. 나 하도 아파가지고 저 정형외과 가서. 아, 진짜? 했다니까? 안 했어요, 말. 아들이 집 이런 촌집 고쳐서 하겠다고 이 정도 마당에 잔디 깐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실 마음이. 아들이요? 네. 아들은 그런 의향이 없을 거예요. 알바보 아버지 허리병 돋게 한 잔디마당은 이제 부부의 아침 단골 산책로. 어, 비 오더니 엄청 폈네.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연봉까지 삭감하며 과감히 내려온 거려. 텃밭은 촌캉스에서는 빼먹고 지나가는 서운한 참새 방앗간. 네. 이렇게 손바닥만한 텃밭인데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할 일이 많더라고요.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지금 토마토도 엄청 자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 해줘야 되거든요. 텃밭 때문에 회사를 가기 싫었던 적이 좀 있었죠. 이게 집 회사. 집 회사만 오가던 서울에서는 절대 몰랐던 자연의 맛이죠. 서울에선 사실 출근길에 가더라도 길가에 뭐가 있는지 뭐 목적지에 가서 하고 다시 이제 빨리 집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만 계속 지냈다면 여기선 어쨌든 돌아보면 마을 입구에 누가 뭘 심었고 양파를 엊그제 다 거두셨는데 물 채우고 다시 뭐 심으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보이더라고요. 이런 주변 환경이나 풍경. 계절이 바뀌는 것이 금방 느껴지지. 그런 좀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 말고 옆도 좀 보면서 속도 조절해도 괜찮은 삶. 실비야. 아, 왔어, 엄마. 아. 뭘 이렇게 또 갖고 왔어? 상추랑. 여기서는 불판만 올리면은 촌캉스 준비 완료입니다. 엄마. 아이고, 쌀이 싸줘. 응. 아.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우선 아들이 옆에 없으니까 큼지가지. 사위라도 옆에 있으니까. 내가 저 이제 나이도 먹고 신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우선 가장 부를 사람이 누구예요? 사위밖에 없지. 자식보다 가까운 게 이웃사촌이라는데 그 자식을 이웃사촌으로 얻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셔.
두고 보니 딸이 보배네요.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어차피 내려왔고 제가 하면서 좋다. 가끔씩 옆에 있으면 좋다. 안 좋아도 좋다. 좋다. 나한테 체면을 걸면서 그 정도예요? 아니 아니 좋아도 좋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지더라고요. 또. 두 분이 이 집에서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겠죠 뭐. 별탈 없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남들 다 가는 길 걷는 대신 잘 안 가는 길 걸어보기로 마음먹은 게 딱 10개월 전. 맞아요. 탄탄대로만 누가 길이래요. 모든 길에는 다 처음엔 누군가 피땀 흘려 만든 길. 그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만의 촌캉스집이 만들어진 거죠. 촌캉스라는 게 이런 집에서 해보는 거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비록 부르러진 세상 뚫고 호민 소장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힌트는 뭐 영상이에요? 뭐야 처음이네. 동네 꼬마들도 들썩이던 좋은 동네. 그 골목 끝에는 할매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가는 날이 제일 신났는데 이제 그 집엔 할매가 없답니다. 할매. 어머니가. 주사 맞고 왔나? 좀 낫는 거 없지 않은가 뭐 아버지가 가서 하는 게 떠드네 하고 나면 좀 낫다. 그거 한 얼마고? 1,500원. 1,500원 안 하나? 우리 할매네 좀 맨날 맨날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우리 할매 사랑해. 사랑해. 뭐야 이거 눈물 난다. 오늘은 손자가 고친 할매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자가 고친 할매집이요? 뭐 눈물로 고친 뭐 그런 집인가? 할매집을 고친 추억의 촌캉스집 찾으러 가봅시다요. 건축탐구집 여기 맞구나. 할머니 계시다. 여기가 할머니 집 고친 손자집 맞네. 혹시 계시나? 저 혹시 계세요? 저기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옹까지 특별히. 제가 아까 그 영상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보니까 거기 나온 손자분 네, 맞으신 제가 거죠? 네, 할매 집 손자입니다. 그래요? 할매 네. 사랑해를 통화하던 그 손자. 그래요? 네.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또 장손에다가 네. 맞손주다 보니까 매일매일 통화하고 저희 할매랑 엄청 애정이 또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에게 매일 전화했던 할머니 바라기 남편 박병훈입니다. 할머니 집 같은 세컨하우스를 갖는 게 소원이었던 아내 신정민입니다. 완전 100% 공감. 네, 할머니 바라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저희가 수원에 살다가 여기 지방으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 담도 쌓고 저희 마당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는 직접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할매 집 고치겠다고 손자 병훈 씨가 직접 나섰답니다. 기술은 없어도 할매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넘치는 병훈 씨를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웬만해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포기를 안 했대요.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약 먹고. 하루 어떤 작업하시는 분 인건비가 17만 원인데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도수 치료를 받으니까 1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전공은 이제 통계학 전공을 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실 것 같은데. 계산을 원래 잘 하는데 또 한 번씩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계산적인데 할머니 앞에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손자가 고친 집. 지금부터 탐구해 봅시다요.
저희 할머니가 네. 19살 때 시집 오셔가지고 한 70년 정도? 20년 네, 여기서 사셨던 거죠. 할머니 시집 오셨을 때 이 터에는 흙으로 지은 초가집이 있었대요. 그리고 30년 전 그 흙집을 허물고 아버지가 다시 집을 지었죠. 이 집은 병훈 씨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할머니 집. 더 자주 뵙고 싶어 아예 김해로 내려왔는데 할머니는 안 기다려주셨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할머니의 어떤 때가 묻은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더 훨씬 애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고 말고요. 할머니가 그리워 손주가 고친지 어떻게 고쳤을라나. 아이고야, 아는 깔끔하게 잘 고치셨네. 근데 별로 손을 안 대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소장님? 와, 들어와 보니까 되게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내부는 깔끔하게 하셨는데 구조는 옛날 구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사시던 거 그대로 좀 보존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최대한 살리려고 최대한. 네,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색만 바뀌고 구조는 하나도 안 바꾸셨네요. 맞아 맞아, 옛날 집 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다 나무였어요. 이제 기억나요. 이때만 해도 이제 목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창호랑 다 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내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도배지가 아니라 아마 되게 나무 느낌의 톤. 맞아요, 맞아요. 네, 내장이 돼 있었을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그 접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창호. 네. 특히나 이 고창.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거죠. 일본에 가면 이런 고창들이 많거든요. 집집마다 저런 창 다 있었어요. 창호 모양도 얼마나 다양했게요. 요새는 이분 사실 없애거든요. 네, 없애고 이게 좀 넓게 쓰시려고 하세요. 저희 남편이 이분을 없애면 할머니 집이 아니다. 할머니가 주로 생활하셨던 공간이에요. 이 안에. 네. 네. TV도 보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이제 소중한 거죠. 할머니 사진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나무 유리문. 아유, 나 같아도 이건 못 없애겠네요. 그쵸, 새로운 문은 저희 할머니의 문이 아니니까. 이 집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문이고 이게 살려야지만 이 집의 상징적인 시그니처. 시그니처. 에, 에.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문은 저도 살리고 싶었어요. 이게 나름 옛날 장인이 만든 수제문이라 고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대요. 잘 안 열려 유리는 깨져 이러니 돈도 애도 많이 먹었죠. 유리도 그 요즘에는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옛날 방식으로 주문을 직접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죠. 여기에 문을 새로 짜는 것보다 지금 더 비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다 버리면 고물. 그러나 할머니를 추억하는 손주에겐 억만 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보물. 그리지 말자 해서 안 그리우면 그리움이 아니죠. 기억나세요? 할머니 모습이? 응, 완전 뚜렷이 기억나죠. 그때 할머니랑 더 많이 사진을 찍어 놓을 걸 이제 같이 사진관에도 가서 예쁘게도 사진 찍고 좀 화장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 그냥 사는데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네요. 그 휴대폰에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할매. 호이가. 물리치료 하면 좀 낫나? 우리 이것이 많이 가면 다 누워있다. 우리 할매가 누워야 되는데 다른 할매 할머니들이 집에 안 있고 그거 하는 거 얼마고? 1,500원.
1500원 안 하나? 우리 할머니 좀 맨날 맨날 전화할게. 아 그래 알았다. 우리 할머니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아. 거의 매일 전화했죠. 근데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좋을 때. 이제 할머니한테도 전화해서 할머니 잘할 수 있겠지. 뭐 그래 뭐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되게 위안이 컸던 것 같아요. 이 뒷방에도 할매와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았답니다. 되게 오래된 가구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네. 혹시 할머님이 쓰시던 그 서랍장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오일장에 가셔가지고 항상 제 옷을 사주셨어요. 제 옷을 딱 넣어두시고 제가 딱 오면 마루에다가 옷을 이렇게 딱 두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서 이런 평상같이 지금 네. 마루도 만들게 된 거고. 제가 좀 짧아서 그러나? 이렇게 앉기에는 살짝 불편한? 아예 그럼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올라가 볼까요? 네네. 아, 좀 낫네. 네. 이야, 밖에 창도 보시고. 네. 할매 집 평상 마루에서 보던 딱 그 눈높이 딱 이 풍경이었대요. 사실 이 집은 어느 한 곳 할머니 없는 곳이 없답니다. 이거는 할머니 얼굴 보던 안방 거울. 이건 할머니가 드시던 그 밥상. 궁상맞게 왜 버리지 못하고 싸뒀냐고 하면은 답은 하나죠. 이제는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이거라도 봐야겠다는 거. 이 집은 병훈 씨에겐 할머니 그 자체거든요. 공간은 시간을 쌓아가고 시간을 또 되돌아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쓰시던 드르륵 네. 창호 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타임슬립하듯이 과거로 되돌려놓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서 딱 한 개는 절대 같이 안 가져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요? 뭐예요? 이 집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 지으실 때 보루꾸라고 벽돌 네? 네? 보루꾸? 보루꾸 일본말인가요? 네. 아, 블럭 얘기하시는 거죠? 네, 블럭. 네. 보루꾸라고 네. 벽돌. 벽돌로 그냥 만든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훨씬 덥고 겨울에는 훨씬 춥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면 입김이 그냥 나와요. 그게 뜯어보니까 왜 그런 줄 알겠더래요. 단열은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지. 그래서 단열을 보통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했대요. 이젠 더 이상 춥지도 덥지도 말라고요. 할머니 추억으로는 추위를 데울 수는 없었나 봐요. 마음만 따뜻해지고 네. 몸은 안 따뜻해지는. 네. 감나무만 보이면 벌써부터 마음이 들썩들썩. 할매 하고 부르면은 지금도 버선발로 뛰쳐나오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 집을 헐어요? 어떻게 이 집을 팔아요? 그 마음에 일심동체였던 분들이 있답니다. 고추 많이 익었습니까? 그래. 누가 오셨네. 누구세요? 아, 저희 부모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내려와 보이소. 예, 저기 저분들이 병훈 씨 엄마 아버지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추를 엄청 따오셨네요. 예, 많이 따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닭살 커플 같으세요. 그런데 저는 안 잡고 싶은데 네. 자꾸 잡자 그래요. 근데 지금 손이 어머님. 네, 내가 잡았어요. 내가. 안 넣고 계시네요. 자꾸 잡자 그러니까 뭐.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으니까 잡죠. 아 그래요? 어제도 잡고. 뭐라 하노 지금? 우리는 자주 잡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제 잡으셨다는 게 안 믿기시나 봐요. 놓고 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가집에서 태어나서 보르고 집을 지은 박상근입니다. 그 집으로 시집 온 아내 항영미입니다. 집이 저기 완전 뭐 초가집인데 항뚜 흙으로 되어 있는 부엌집이지. 불 떼고 막 그러면은 막 거림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도시라는 진짜 막 이런 데구나 막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집을 하나 좀 새로 하면 집 보면 좋겠다고 막 좀 조언을 좀 많이 좀 했어요 이제. 29에 도시로 나간 상근 씨는 회사에서 만난 영미 씨랑 결혼을 하고는 시골 가서 살자 졸랐답니다. 어머니도 집도 안 잊혀져서요. 그때 그 뭐 이혼한다 그랬죠? 난 이혼한 말은 안 했는데. 혼자 가서 살고 있으면 내가 뒤에 애들 다 키워가지고 할게 그랬지 그때. 아니 이제는 이제 나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내가 이제 손에 내려가서 이러니까 인터넷도 안 갈라 해요. 제가 이 집 쭉 돌아봤는데요. 너무 집을 잘 고쳤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지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아드님은 되게 행복하게 졌다고 막 그러시던데요?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보니까 행복하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좀 애로상도 많았고. 이제 창고 이 부분인데 저희 땅이지만 저희 땅이 아닌 거죠. 아니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불렀던 홍길동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버지는 부를 수 있는데. 네. 저희 땅은 저희 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창고 땅이 사다리였대요. 멀쩡히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땅을 갖다가 찾아놓고 보니까 땅이 남의 땅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등기사네요? 예. 또 그걸 집어넣어 보니까 주인이 세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셋에 지목은 밭, 주인 바꾸고 대지로 교통 정리하는데 자그마치 6개월이 걸렸대요. 사람 찾아다니며 부탁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었다죠. 난 안 됩니다. 나 뭐 안 찍어주려면 이라더라고. 막 그때는 막 앞이 또 캄캄한 거라 이렇게. 그래도 일단 포기를 안 하셨네요. 안 했죠. 완전히 저는 하고 싶지만 제가 포기를 해버리면 아들은 뭐가 됩니까? 근데 공사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치는 게요.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우는 약과예요, 약과. 어떤 분들은요, 한 30년쯤 뒤에 하다 보면 자손이 한 60명쯤 불어나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시골 땅일수록 너무 아름아름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땅 정리도 됐고 그 시공하는 데는 총 얼마나 걸린 거죠? 1년 조금 못 걸렸습니다. 1년. 예. 아들 좀 돈 좀 덜 들게 하려고. 그래요? 예, 가서 열심히 했다입니까? 철거도 같이 하셨다고요? 예. 어머님도요? 네. 같이 했어요. 앞치마 두르시고 빗자루 들고. 땅 찾는 그 고난의 시절을 겪어놨더니 몸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도란도란 할머니랑 추억 이야기하며 일하다 보면은 하루해가 후딱 지나갔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게 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게 제일 감명 깊어요. 이 감나무가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에 저기 뭐 새가 저기 뭐야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 이제 그걸 보더만 이 사람이 어미가 오시는 것 같다. 100년도 더 된 감나무에 새가 되어 날아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오늘도 저 감나무 끝까지 앉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들 손자 오늘은 뭐 하고 있나 하시면서요. 집은 시간을 세 줄로 하고 공간을 날 줄로 하는 옷감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역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드님 그리고 그 아드님의 아드님인 지금 이제 건축주께서 이 집을 이렇게 고쳐서 그 할머니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셨던 그 집에 증손자들이 놀러 왔답니다. 병훈 씨는 쌍둥이 남매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왕할머니 집. 3대, 아니 4대가 한 집에서 이렇게 촌캉스 즐길 일은 흔한 일은 아니죠. 추억 속으로 사라질 뻔한 할매 집. 고치길 참 잘하셨어요. 가족.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평화롭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그게 저희 할머니 집이라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또 고치지 않고 고치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고칠 것도 없지만은 또 뭐 손대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빠질라고.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 좋아합니다 얘들은. 얘 둘이는. 할매 집에서 물놀이하며 좋은 강수 즐긴 오늘도 언젠가 아슬아한 추억이 되겠지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할매 집의 추억처럼요. 살았다. 집이 최고예요. 전망창, 우리 집의 전망창.